어떤 장사꾼이 도시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며칠 후에 염가 판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물건을 사기로 하였어요. 그러나 그는 많은 현금을 몸에 지니고 있었으므로 몹시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땅에 파묻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그곳에 가보니 돈이 없어졌어요. 여러모로 생각해보았지만 자기가 돈을 땅에 묻은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돈이 없어진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는 그 집 벽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돈을 묻는 것을 그 구멍을 통해 보고 있다가 나중에 꺼내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장사꾼은 그 집에 살고 있는 늙은 영감에게 말했어요. 노인장은 도시에 살고 있으니 머리가 좋으시겠군요. 제게 지혜를 좀 빌려주십시오. 저는 이 도시에 물건을 사려고 두 지갑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은화 500개, 다른 지갑에는 은화 800개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작은 지갑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어디 묻어두었는데요. 나머지 큰 지갑에도 그 땅 속에 묻어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을까요? 늙은 영감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만일 젊은이라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요. 먼저 지갑을 묻어둔 곳에다가 큰 지갑도 묻어두겠소. 장사꾼이 전화가자 욕심쟁이 영감은 자기가 훔쳐온 지갑을 그곳에 다시 묻어놓았어요. 장사꾼은 그것을 숨어서 보고 있다가 지갑을 무사히 찾는데 성공하였어요. 오늘의 교훈. 다른 사람 몰래 어떤 나쁜 짓을 하지 말자. 그런 거였어요. 네. 안녕. 오늘의 교훈.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아, 근데 저 훔쳐간 돈을 다시 되찾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되찾았어요? 무작정 증거 없이 그렇게 막 안 말하고 지혜롭게 해결한 것 같아요. 그렇지. 사람의 마음에 욕심 있는 걸 사용해서 정말 이 사람이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긴가민가 할 때 지혜롭게 행동한 것 같아. 그치? 네. 어떻게 했는데? 뭐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을까요? 아니, 저에게 큰 돈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맡겨줄지? 아니면 땅에다가 묻어놓을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노인장이 뭐지?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믿고 지갑을 묻어줄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사꾼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욕심쟁이 영감이 그걸 훔쳐온 지갑을 다시 그곳에 묻어놓았어요. 그래서 다시 둘 다 찾을 수 있는 거. 둘 다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